오늘은 자 아프리카 뭐라고요? 그 군대 뭐시기? 군대 개미. 예, 예. 아무튼 그 아프리카 개미 군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볼 건데요. 그건 어떤 소개가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자, 아프리카 군대 개미는 마냥 개미라고도 불리지만 원래는 군대 개미였어요. 근데 아메리카 대륙이 떨어지면서 그들은 다리가 길어지고 턱이 강해지고 크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아프리카 군대개미로 되어 있고요. 군대개미는 마냥개미라고도 불리면서 아프리카 마냥개미라고도 극소수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 힘이 강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강한 거죠? 자, 턱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처음엔 이렇게 되다가 살이 점점 가지고 피가 나기까지 엄청난 턱 힘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병정개미는 엄청나게 쓰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세지 플라이라고 하는 어떤 약간 벌? 그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그것은 아프리카 군대개미의 수컷이고요. 그것이 짝짓기를 다 하고 다시 돌아오면 여왕개미한테 정자를 남기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는 사진처럼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 같은데 얘들도 무리지어서 단체로 사냥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오네요. 와우, 무시무시한데. 그럼 오늘 소개 여기로 마치겠습니다.